오케이. 선주중 7과 대화 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뭘 배울지 먼저 살펴보면 알고 있는지 묻기. 뭐 알고 있는지 묻기. 뭐 너 알아?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know 이런 거. 뭐 do you know? Do you know 뭐 do you know 뭐 that 올 수도 있고 that 완벽문 올 수도 있고 뭐 about 어떤 것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인데 근데 이걸 쓰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do you know about 뭐 트럼프 뭐랄까요? 이렇게 하면 이 질문 뭐 트럼프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해석은 되는데 이거 원어민들이 do you know를 써서 뭐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이건 개인적으로 트럼프랑 알고 지내는 사이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너 트럼프랑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니? 뭐 이런 느낌으로 원어민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 do you know?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다른 표현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내용은 궁금증 표현하기. 나 정말 뭐가 궁금해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뭐뭐가 궁금해. 이런 두 가지 배울 건데요. 자, 먼저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먼저 예시 대화가 Did you hear about the new musical? 하고 있죠. 너 새로운 뮤지컬에 대해서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선택한 시제가 뭡니까? 단순 과거 시제죠. 근데 단순 과거 시제 말고 넌 뭐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new musical?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면 Yes, I have 할 거고 들어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heard about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거. 게다가 7과 주요 문법이 현재 완료 시제니까 뭐 요 표현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do you know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뭐뭐에 대해서 또는 뭐 about 올 수도 있고요. 또 완벽한 문장 어제 좀 있다가 어쨌든 이렇게 hear라는 동사를 써서 들어본 적 있냐 뭐 들어봤냐 이런 식으로 들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완벽 문장 오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뭐 have 뭐 did you hear 여기 있는 대로 해볼까요? Did you hear that our teacher is going to marry next month? 뭐 이런 표현 있죠. Did you hear that our teacher is going to marry next month? 다음 달에 우리 선생님 결혼할 예정이라는 거 들었냐? 이런 식으로 that을 써서 이 that은 생략 가능하죠. 완벽한 문장 이런 것도 알고 있는지 물어볼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일단 기본 표현인 did you hear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들어봤니? about이 전치사니까 여기는 그냥 어떤 것만 넣을 수 있겠죠. Did you hear about the new musical?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표현이고 비슷한 표현으로는 do you know about인데 이거는 뭐 개인적 친분이 있니? 뭐 이런 조금 원어민들한테 쓸 때 조심해야 될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나오네요. 자, Are you aware of?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Are you aware of? 여기도 of가 전치사니까 어떤 것이죠? Are you aware of the new musical? Are you aware of it? 이런 식으로 Are you aware of it?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하는 뜻인데 자, aware가 여기에 Are you aware? 하는 거 보니까 얘 뜻이 뭐겠다? 알고 있는, 인지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겠죠. 형용사. 그래서 do you aware가 아니고 are you aware 이런 식으로 한다. Are you aware of it? 그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뭐 have you heard about 뭐 여기다가 한 번이라로 라는 뜻의 ever를 넣을 수도 있겠죠. Have you ever heard about 지금 계속 about만 나오는데 that절도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다른 예문들입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new store?는 store인데 on Main Street. Main Street에 있는 new store에 대해서 들어봤냐?
Yes, I heard about it. No, I didn't hear about it.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Are you aware that 절 썼네 이번에. 저 Did you hear that도 됩니다. Did you hear that? Are you aware that?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Are you aware that ice cream is from China? 아이스크림이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자, 이 aware의 특이한 점을 보면 보통 형용사는 이렇게 목적어를 바로 못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뭐뭐에 늦다 할 때, be late 한 다음에 뭐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전치사의 도움을 받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뭐 be proud of 이런 식으로. 근데 이 aware의 특이한 점은 전치사 없이 어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좀 특이한 형용사입니다. 보통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는 없죠. 근데 aware는 예외적으로. 여기도 of가 관로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Are you aware i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that절로 올수 있고. 특이한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명사나 명사절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특이한 형용사. Are you aware? No, I am not이 생각됐죠. I am not aware of it. 아, 맞죠. No, I am not aware of it. 여기 생각된 말은 No, I am not aware of 뭐 it that 뭐 그거에 대해서 몰랐어. That's interesting. 뭐 that은 요거 대신 왔죠. Okay, it is interesting that ice cream is from China. 아이스크림이 뭐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흥미롭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관심 표현하는 표현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Have you heard about 나왔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new waffle shop? Yeah, I saw. 자, 여기는 뭐 현재 완료로 물어봤는데 과거에 했었다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지만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은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I saw an ad. 내가 ad는 advertisement의 줄임말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광고란 뜻이죠. about the shop, on a poster. 포스터에서 about the shop, about the waffle shop에 대한 advertisement를 봤어. 예, 알고 있다고 얘기한,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알고 있음을 표현할 때 I'm aware of it 이렇게 하고 있죠. I'm aware of the situation. 그 상황 알고 있어. 아, 좀 특이한 표현 나왔고요. 아, 요거 먼저 할게. I've heard about it. 난 그것에 대해서 들어봤다란 표현이고요. 자, 요 표현 I've been told about it의 뜻은 자, 여기에 보면 그런 설명한 적 있는데요. 여기 뭐 동사 전체를 일단 표시하면 이 부분의 동사 전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묶이죠. 요렇게 묶이죠. 앞부분 have been 부분은 have 플러스 pp를 완족시키니까 요 앞에 동그라미는 뭐다? 나는 뭐다? 현재 완료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een told 부분은 be told죠. be told를 have 플러스 pp 해야 되기 때문에 be가 been으로 pp형으로 바뀐 거고요. been told 부분은 뭐다? 수동태가 되는 거죠, 수동태. 그래서 합쳐서 현재 완료 수동태 표현이라고 합니다. have been pp라고 have been pp. 뭐 3인칭 단수가 주어면 has been pp 쓰일 수도 있고요. 저 어쨌든 얘는 tell이 말하던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나는 들어봤다란 뜻입니다. I've been told about it.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줘서 내가 그걸 들어봤다. 누가 말을 해줘서 들어봤다라는 뜻으로 I have been told. 내가 들어봤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들어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 체크 문제 풀고 나서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카톡 보내달라고 동영상마다 얘기한 거 제가 뭐안 보내주면 딱밤 연락이 때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만. 오케이, 궁금증 잠깐. 지금 학생이 와서 잠깐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 부분 I'm really curious about it. 저 궁금증 표현합니다. curious 단어 할때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뭐를 궁금해하는 이란 뜻으로써 be curious about을 암기해두라 했습니다. be curious about 뭐뭐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이 I am interested in it도 뭐 흥미를 느낀다 라고 비슷한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으로 쓸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먼저 I'm really curious about 나왔으니까 그냥 명사만 나오겠죠. 거. I'm really curious about it. 이런 식으로 난 그거 정말 궁금해. 뭐 about them. 그것들이 정말 궁금해. 라는 표현으로 어떤 정보를 디테일한 information을 달라 라고 표현하는 그런 요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는 I'd like to know. 자, would like죠. 이거 would like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want to know로 바꿔 쓸 수 있죠. I want to know mor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라는 표현이죠. I would like to,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나오네요, 여기에. I'm interested in도 비슷한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that cat was naturally curious about its new surroundings. surroundings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원래 뜻은 surround가 둘러싸다란 뜻입니다. 둘러싸다. 그러니까 그거에 ing 붙였으니까 명사가 될 수 있고 복수형 해서 환경들 둘러싸고 있는 것들 해서 대개 그 고양이는 자연 뭐 선천적으로란 뜻이죠. 선천적으로서 curious about its new surroundings,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다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We are curious about why you never called us. 왜 네가 절대 우리에게 전화를 안 했는지 우리는 궁금하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좀 이따 문법에서 설명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난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We are curious about it인데 요거 좀 이따가 설명 문법 시간에 문법 수업할 때 얘기할 이게 간접 의문이죠. Why did you never call us? 직접 물으면 이거 직접 물어보면 why 그다음에 여기 콜드 속에 did가 있으니까 why did you never did 빠져나갔으니까 콜드는 call us. Why did you never call us? 왜 절대 전화 안 했니? 직접 물어보는 거고요. did가 요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묻는 느낌을 없앤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했죠. Why you never called us? 왜 우리에게 전화 안 했는지라.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안만 길어봤자 뭐 된다. 그 말은 간접 목적어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이 말입니다. We are curious about it. Why you never called us? 그 다음에 이제 뭐 궁금해지다 be curious 이거는 이제 뭐뭐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거 어느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가는 느낌일 때 about 대신에 to do를 쓸 수 있다. 뭐뭐 하고 싶다란 표현으로 be curious to do.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호기심이 생겨서 to do의 행동을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be curious to do. 그래서 they were curious to find out. 그들은 뭐 하고 싶어졌다? 알아내고 싶어졌었다 이 말입니다. Who won the game? 누가 시합에서 이겼는지. 요것도 간접 의문문인데요. 요거는 주어가 의문사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하고 직접 의문문하고 어순이 안 바뀝니다. 직접 물어도 who won the game? 누가 시합에서 이겼냐라고 직접 물어도 who won the game? 그 다음에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도 의문사가 주어일 땐 어순이 안 바뀐다 했습니다. 누가 원더게임, who 원더게임 했는지 알고 싶어졌다. 오케이, 알고 싶다. 현재처럼 했는데 알고 싶어 했었다. 과거로 해석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be curious to do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be curious about 명사, be curious about it, 그 다음에 be curious to do. I'm curious to know. 알고 싶다 이 말이죠. I want to know. I would like to know 이 말이죠. 알고 싶다. More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마찬가지 핵심 체크 풀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수업했고요. 이제 문장들 익히라 했으니까 문장 익혀두세요. 문장들 클래스 카드 문장 카드 7과 대화 파트 들어가서 학습해 두시고 다음 수업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